제가 꿀템을 사용해서 분위기를 업시켜 보겠습니다. 너무 진한 컬러는 아니고 살짝 다크한 음영 컬러로 주름 위쪽으로 그린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자연스럽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음영을 살짝 넣어주고요. 다음에 이 컨실러 펜슬로 자연스럽게 밝혀주시고 브러쉬로 살짝 블렌딩 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점막과 음영 섀도우 바른 그 가운데 부분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앞쪽부터 뒤쪽까지 살살살 이제 살짝 펄감이 들어간 섀도우를 컨실러 펜슬을 바른 부분에 앞쪽 부분에 발라주시면 애교살을 좀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. 오, 예쁘다. 다음에 애교살 부분에 조금 펄감이 더 들어간 글리터를 올려볼게요. 짠! 애교살 장착!